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중공업의 법인 분할이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업 재도약을 위해 울산시가 지원하는 사업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규태 기자입니다. 조선업 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동구의 모습입니다. 상가는 줄줄이 문을 닫았고 문을 연 가게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곳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면서 빈집도 늘어나고 집값도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중공업의 법인 분할로 지역 상인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횟집이라든가 이런 데 고기를 뭐 그날 10kg 소모를 했는데 지금은 황금에 받아봐야 한 5kg 정도 받아갖고 그게 며칠씩 가버려요. 더 하겠죠.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겠지 뭐. 울산시는 연구인력과 가족 등 2,000명가량이 빠져나가 인재 유출은 물론 세수 감소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인 분할을 통한 중간지주사의 본사 이전은 조선업 재도약 사업 구상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울산시가 조선업 재도약을 위해 1,000억 원 이상을 들여 스마트 선박 개발 등의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연구인력 이탈로 인한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 사업들이 구축이 되면 조선 산업의 어떤 육성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시너지가 엄청 커질 예정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특히 경영과 연구 등 핵심 기능은 빠져나가고 울산은 생산기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주주총회에서 변경된 정관을 보면 자회사 관리와 경영관리, 기술 연구 등을 모두 한국조선해양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존 현대중공업이 해오던 87가지의 일 가운데 55가지를 한국조선해양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 7조 2천억 원의 부채 가운데 95%인 7조 원을 현대중공업이 떠안아야 합니다. 기업은 영업이익이 안 좋으면 일단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압박이도 들어올 것이고요. 노동자에 대한 임금 압박이 시작이 되고 또 하청업체에 대해서 이제 협상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대금 압박이 또 시작이 됩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분사를 통해 2016년부터 현대건설기계 직원 250명은 서울로, 현대로보틱스 205명은 대구로, 현대글로벌서비스 192명은 부산으로 보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